가운데 이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메모장을 키게 되면 이렇게 누르고 노트패드 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지금 보면 키보드 치는 그 손 위에서 손이 아예 그냥 안 움직이죠? 이렇게 키보드 치다가 네, 그 다음 또 마우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끄고 혹시나 예전에 제가 이 X220 리뷰를 올리고 나서 뭐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도 현역이다 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영상 하나를 찍어봤습니다. 그것만 지나면 저 다른 노트북을 못 씁니다. 맥북도 불편하다라고 그냥 말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노버의 X220 노트북입니다. 이 리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도 오래되었지만 엄청 잘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리뷰를 했었어요. 제가 X220을 볼 때마다 요즘은 왜 이런 노트북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괜찮은 엄청나게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네, 레노버 X220 네, 라인은 싱크패드 라인입니다. CPU 같은 경우는 i5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제품 자체가 되게 오래되었다 보니까 2세대 샌디브릿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GB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셀프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리고 하드조차도 SSD로 네,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조금 오래됐고 제품이 나온 지가 오래됐고 네, 그거 빼고는 제가 안에를 싹 갈아버린 거죠.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쓰기 어떻냐 라고 했을 때는 그래픽 관련 작업은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래픽 카드가 따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 기본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관련 업무는 조금 힘들지만 그 외에 관련 업무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속도도 나름 빠르고 거기에다가 키보드 와 키보드가 진짜 예술입니다. 이 키보드 되게 투박하게 생겼죠? 키감이 기계식 키보드 저리 가라예요. 진짜 이 키보드를 누를 때 아 느낌이 진짜 전혀 노트북 치는 느낌이라고 안 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키 조합이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여기에는 사운드 네, 소리 볼륨 조절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펑션 키를 활용해 가지고 밝기 조절이나 아니면 키보드 불빛이 나오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것 또한 아날로그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주변 환경을 좀 어둡게 하고 밤에 만약에 키보드를 쳐야 되는데 키보드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키보드가 이제 밝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라이트를 딱 쬐줘요. 잘 봐요. 이런 식으로 이쪽 잘 보이죠? 여기 이게 딱 은은하게 비춰져가지고 네, 키보드만 딱 잘 보입니다. 진짜 그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는 요즘 나오는 노트북은 이 키감 좋은 노트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조차도 맥북은 오히려 더 퇴화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종 사용하고 있는 X220 이 제품 요런 키보드를 채택한 게 딱 마지막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은퇴를 이제 슬슬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키보드 이 조작감 자체가 지금 최근에 나온 노트북 중에서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쫄깃한 느낌의 그 감성이 아 이거 직접 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간단한 웹서핑이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면 꽤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보시게 되면 제가 아무거나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키고 밝기 최대로, 그 다음에 소리 최대로 네,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Congratulations, beautiful.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자체가 패널이 또 IPS다 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패널 자체가 눈이 필요하지 않고 단점이 있다면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화면 크기가 조금 작은 거 이게 아마 12.5인치인가 그럴 텐데 이게 살짝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하단에 두는 그 시작 메뉴바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왼쪽에다 붙여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를 조금 높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네, 뭐
저만의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또 이게 나름 이거 자체가 노트북 크기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지다 보니까 크기가 나름 아담해가지고 집에서 약간 서브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 그냥 가볍게 가지고 나갈 때 그 윈도우 노트북 가지고 나갈 때 네, 그때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나온 노트북이랑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빨콩 요 빨간 색깔 이게 보시게 되면 트랙패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트랙패드를 아예 꺼놓고 사용합니다. 왜냐면 빨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맥북에 빨콩 있으면 진짜 잘 쓸 것 같은데 빨콩이 어떤 거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 여기에다가 내가 갈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그쪽으로 마우스가 왔다 갔다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세게 주면 마우스가 빠르게 움직이고 느리게 주면 느리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를 딱 칠 때 이 상태에서 이 손가락으로만 이 빨콩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클릭은 요걸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키보드를 칠 때 딱 이 상태에서 아예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손 자체를 말이죠. 보통 맥북을 하게 돼도 트랙패드가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요렇게 치다가 뭐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치다가 요렇게 움직이고 아니면 마우스 있는 제품들은 요런 식으로 막 이렇게 치다가 요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가운데 이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메모장을 키게 되면 이렇게 누르고 노트패드 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지금 보면 키보드 치는 그 손 위에서 손이 아예 그냥 안 움직이죠. 이렇게 키보드 치다가 네 그 다음 또 마우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끄고 진짜 이거 자체가 생산성이 막 그냥 하늘을 찔러요.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IBM 노트북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진짜 필요성과 왜 요즘은 이런 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키보드에 딱 손을 올리면 마우스를 움직이기 위해서 네,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점. 이게 처음 일주일만 조금 연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일주일은 이게 어색해가지고 약간 고생을 하는데 그것만 지나면 진짜 다른 노트북을 못 씁니다. 맥북도 불편하다라고 그냥 말하게 돼요. 자 거기에다가 이 제품이 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걸 중고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시세 보니까 한 20만원 뭐 깨졌느니 많이 막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처음 돈 주고 샀을 때 한 150만원 주고 샀거든요. 요즘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웹서핑이나 그냥 타이핑 이 키감을 좋아서 만약에 사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게 탈부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요걸 떼면 네, 이걸 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그래서 배터리가 만약에 방전돼 가지고 못 쓴다라고 하시면 노트북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만 따로 구입을 해 가지고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 노트북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 한 네, 꽤 오래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 올려놓은 것도 윈도우 10을 올려놨기 때문에 뭐 윈도우 10 아직까지 돌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번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들어봤고 여러가지를 보여드려봤습니다. 혹시나 예전에 제가 이 X220 리뷰를 올리고 나서 뭐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도 현역이다 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영상 하나를 찍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노트북을 뭐 리뷰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뭐 테스트를 해달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면 제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